경기도가 한반도 평화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서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와 제주도가 이틀간 고양 소노캄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제13회 전국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습니다.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들과 함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세 방향을 논의한 겁니다. 먼저 윤덕용 한국개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이 경기도에서 시작하는 더 큰 평화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하고 대북정책과 사업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과거에는 전쟁의 흔적이었지만 현재 평화의 상징으로 변화하고 있는 캠프 그리브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으로 한국, 중국, 북한 이탈주민 청년들이 한데 모이는 평화 공감 토크쇼를 개최해 한반도 평화 이야기를 주제로 허심탄회한 대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4시? 그냥 통일 가능하나? 일단 이런 문제 물어봤어요. 그냥 그리고 굳이 왜 통일하지? 통일하면 우리가 수혜받은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제가 수혜받지 않아. 그냥 오히려 좋은 점 더 많다 이렇게 설명해줬는데 그냥 아 그래? 그러면 너무 먼 얘기인 것 같은데. 남북 교류든 대북 정책이든 이런 북한에 대해서 내실화를 다져야 되는데 이거의 핵심은 지역 주민과 국민들의 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으로 만드는 게 가장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번 워크숍을 바탕으로 향후 청년 세대의 참여와 창의적 방식의 접근을 통한 남북 평화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경기 GTV 서문영입니다.